여기 오랜만에 오네요. 한 2년 만에 오나? 봉천동입니다. 봉천동에 있는 원룸이고요. 짠, 보시면 2호수는 베란다가 있습니다. 베란다가 있고 역에서는 봉천역하고 신림역에서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. 넉넉히 1km까지는 아마 안 틀 것 같아요. 베란다가 요 건물에 전부 다 베란다가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여기는 베란다가 있고 가격은 1000에 50이나 2000에 40까지 된다고 합니다.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. 지금 여기가 공실이 좀 있습니다. 몇 군데 공실이 있어서 가격을 지금 다운해놓은 상태고요. 관리비는 10만원 비싸죠? 10만원인데 대신에 모든 공과금 다 포함입니다. 그러면은 괜찮죠. 저가 만약에 10만원에 도시가스랑 전기가 무제한이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. 일단 크기를 재보면 딱 요 침대가 한 2m 된다 했잖아요. 2m 20 나옵니다.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2m 20이 나오고 그리고 요 벽에서 저기 벽까지는 3m 80이 나옵니다. 3m 80. 그렇기 때문에 방이 작지는 않아요. 지금 요 침대가 1m 10 정도 되거든요. 1m 10. 여기 요 벽이 얼마나 될까? 여기서 이렇게 침대 이렇게 가로로 보면 1m 50까지는 둘 수 있습니다. 둘 수 있고 공간이 남습니다. 옵션은 풀 옵션이고 붙박이라서 요거 옷장이나 요런 책상 이동은 불가하고요. 요 호수는 이 베란다가 가장 큰 메리트예요. 베란다 공간이 작지가 않습니다. 베란다 공간이 작지가 않고 층도 6층입니다. 6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없었다면 제 숨소리가 아마 거칠었겠죠. 엘리베이터 있는 6층입니다. 그래서 역 근처는 아마 요렇게 힘들 거예요. 왜냐면 요것도 제가 신림동으로 옮기면서 거의 안 왔다가 이제 봉천동을 슬슬 해볼까 하다가 어떻게 또 타이밍 좋게 가격이 다운된 상태네요. 그래서 요거는 1000에 50으로도 괜찮고요. 2000에 40으로도 저는 2000에 40이면 아주 A급으로 봅니다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